알파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고요. 뭐 굉장히 좀 익숙하실 종목이실 텐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매수를 해두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쇄로 기판 제조업체다라는 건 뭐 모두 알고 계실 것 같고 사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치보다는 살짝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분기,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계속 나아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반도체 PCB 매출 비중 같은 경우가 2020년도는 뭐 57%에서 이제 2023년에는 65%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 반도체 PCB 업체 중에서도 가장 최선호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비메모리 쪽의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2022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이 비메모리 쪽에서 비중을 더 확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매출까지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같이 뭐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시기에 오히려 담아뒀을 때에는 크게 걱정 없이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 쪽.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물량만 못 만들고 있는데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사보다 이 신신양 즉 자동차 쪽에서 훨씬 더 조금 더 빨리 나아가서 지금 주문 물량을 미리 좀 받아놓은 게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일단 미리 선 주문 수주를 받아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잡힐 것도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이제 손절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기준 대비해서 한 10% 하단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14,000원 정도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손절가로 제시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14,000원대가 거의 올해 1월달부터 현재 뭐 8월달까지 깨지지 않는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 같은 경우 이제 저항대는 아니지만 일단 목표가 17,500원 마찬가지로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위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상단과 하단이 어떻게 보면 좀 뚜렷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금 횡보의 기간을 거치면서 즉 1월달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횡보의 기간을 거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8월 15일 광복절 때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 특사 진행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만큼 이 반도체 종목들 한 개 정도는 8월달에 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내려가도 지금 하단에서 좀 받쳐주는 위치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물량 때문에 있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보다 훨씬 더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요. 대덕전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덕전자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